저는 살다 살다 그 말은 또 처음 들어봐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와, 지금 눈이 어마어마합니다. 어젯밤에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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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서 바로 카메라를 켰네요. 전에 오디션 본 게 있습니다. 단편 영화 오디션을 본 게 있는데 그게 합격이 돼가지고 대본을 받았습니다. 아, 기분이 너무 좋아요. 근데 압축 미팅? 2차 미팅?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네요. 근데 저도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. 뭐 일단은 뭐가 어쨌든 잘해야죠. 그리고 대본을 받았으니까 아주 설레고 재밌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퇴근해서 지금 단편 영화 대본 리딩 하러 이동하고 있고요. 뭐라 말하더라고, 2차 뭐. 그래가지고 저는 살다 살다 그 말은 또 처음 들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. 2차 오디션을 본다는 건지 아니면은 리딩을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준비를 잘해서 지금 그 현장으로 이동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은 배부터 채우고 나서 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드디어 끝났습니다. 제가 생각했던 그거랑은 틀렸네요. 리딩이 아니라 압축 오디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틀렸지만 그래도 감독님께서 디렉팅을 잘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맞게 연기를 했습니다. 아무튼 저는 이제 집으로 가볼게요. 아, 춥다.